그 5.18의 죽음, 그 젊은이들의 죽음, 이것이 시작이 김대중 대통령 석방이 구호 제1호에서 5.18이 왜 발생했냐? 5.18때전 국민, 전 서울 시인의 할것 없이 데모로 다 나를 세웠다고. 서울 여기고 할것 없이 온갖 데모대들이 시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시위를 막아주라고 미국 대사가 이 동교동에 와서, 그래서 동교동에 와서 김대중 후보에게, 김대중 선생, 이 학생들 데모를 막을 수 있는 분은 김대중 선생님밖에 없어. 이걸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쾌히 승낙했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하고 이여비를 불러서 이화여대에서 전국 대학생 종합 데모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하고 이엽 동지하고 가서 위원장들을 다 만나서 데모를 더 이상 하지 마라. 데모를 하게 되면은 군인들에게 빌미를 준다. 저 사람들이 데모를 이용해서 이거를 오히려 겸령을 선포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들을 더 탄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데모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내 말을 듣고 결국은 오늘부터 데모 않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약속하고 왔는데 10시에 그냥 계엄령 때려본 것이에요. 밤 10시에. 우리가 학생들을 만난 것은 7시 반인데 10시에 이미 계엄령을 선포해버렸어.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이 동교동을 싸우고, 20명이 총칼 들고 들어와서 김대중 선생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하나가비, 김옥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옥일까지 세 사람을 다 구속해서 같이 그냥 대통령과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그 나하고 이협이는 거기서부터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고 육군 행무색하고, 그리고 신문에는 강주 5.18이 김대중이 선동해서, 그리고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허위 선동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강주 5.18 수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랑 선동 주모자를 몰려서 사형을 언도하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결국은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전두환 정권에서 저지른 만행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전에 알려졌지만은, 결국은 그런 소위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시련을 받았냐고. 그래서 사형 언도까지 직전까지 갔고, 그리고 이학봉이라는 사람이 육군 행무소에 와서 김대중 후보에게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면 생명은 구해주겠다. 그리고 대통령만 빼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회의했어. 그러나 절대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강주 5.18 젊은 영령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도 같이 죽겠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회유를 거절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가호도 가호지만은 카타 대통령, 레이간 대통령 두 분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을 살린 것이죠. 조건이 군사정부를 미국에서 인정해주고 한미정상회담을 세계 각국 어느 국가 원수봐도 먼저 초청하겠다. 그 조건을 전두환이 받아서 결국은 미국을 망명하고 그리고 22년 사형에서 22년 감형을 시키고 가족을 전부 데리고 미국에 망명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었으면 김정일 대통령은 살아계실 수 없었어. 독일 상하원, 일본 상하원 모든 단체들이 세계의 연판장을 다 써서 내고 유엔에서 다 그런 동의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세계 각국에서 구명운동을 해서 결국은 살아남은 것이죠. 만약에 옛날 조봉암 씨 같으면 이미 사형 집행이 됐어. 조봉암 씨는 그렇게 미국과 세계 우방에 그러한 도움이 없었어. 그래서 그 양반은 사형을 집행했어. 그때도 그 평민당 때 원래는 김영삼 대통령과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 후보 두 분이 단일화를 하려고 했어서 단일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통일민주당의 총재로서 이 조직이 다 돼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망명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연금 상태에서 감금 상태에서 이미 통일민주당의 조직을 못 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데 우리가 통합을 해서 들어가려면은 제야단체들이 같이 우리 대통령하고 같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후보 쪽에서 제야 쪽 들어올 사람들을 그거를 전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직관 목사라든가 문덕원 목사라든가 이해도 목사라든가 안병무 목사라든가 박영수 이런 분들이 우리가 통일민당을 검토하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심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심사하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대립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합당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통일민주당은 그대로 김영삼 씨가 후보로 나가고 우리는 당을 만들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가 안 되고 둘로 나누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패배한 후에 그때 나라도 양보했었으면 그런 말씀을 했어. 했는데 순서로 봐서 김영삼 대통령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먼저 됐어야 돼. 그 이유는 71년도 이미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이미 됐어. 그리고 또 사형 온도도 받고 망명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순서가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했어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해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이 일하는데 더 온화하게 해줬어. 첫째, 김영삼 대통령이
군인들이 또다시 쿠데타를 할 수 없는 하나회를 척결했어. 그렇게 길을 닦아서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씨가 큰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평민당 할 때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 그 이유는 노태우 씨가 대구, 경북, 김영삼 씨가 부산, 경남. 그렇기 때문에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이쪽에 두 분이 나와서 분열될 것이다. 우리는 호남에서 수도권에서 모든 것이 이긴다.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JP가 또 가져간다. 그러니까 사자 우리로서 이긴다 하는 것이 우리 많은 그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